예, 오늘 특별히 인터넷 굿뉴스 인터넷 방송 개국 5주년 및 필라 뉴스 굿뉴스 창간 기념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손광선 장로님 본 방송 이사장님 나오셔서 환영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복음 방송 개국 5주년 기념과 필라 굿뉴스 창간 창립 예배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 또 특히 어머니 날로 지켜서 가정과 각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요한 줄 알아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년 전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도성에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셔서 세운 게 인터넷 복음 방송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5주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가슴 저려오는 일들도 있었고 이 싹이 잘 자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구분자로도 곧게 선을 그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동역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높여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이렇게 지금까지 자라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화요기도에 오셔서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하신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원 300용사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내일 어머니 날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굿뉴스 인턴 복음방송 개국 5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주시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보내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 인터넷 복음 방송 5주년 개국 기념과 빌라 굿뉴스 창간 기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5년 전에 인터넷 복음방송을 세워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주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였는데 이제 다시 문서 선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종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들 필요한 것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으로 꺼져가는 이 미국의 신앙의 불길을 다시 한번 활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귀한 복음신문과 인터넷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82쪽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안영균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안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인터넷 복음 방송 개국 5주년과 필라 굿뉴스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복음방송 우리 김종환 목사님을 만난 지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김씨들이 그 환자들 이미 많으신가 봐요. 환. 한국에 제가 매년 9월이면 나가서 극동방송국의 김장환 목사님을 만나는데요. 김장환 목사님은 자기가 김씨이고 환자들 이민 사람은 다 자기 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우현 목사님도 자기 동생이고 김사만 목사님도 자기 동생이고 김종환 목사님도 김장환 목사님의 동생인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렇게 김장환 목사님을 제가 뵌 것은 김종환 목사님이 아니고 김장환 목사님을 뵌 것은 56년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에 1959년도 12월 달에 공부를 마치시고 밥존스 유니버시티를 마치시고 대학원 마치시고 결혼하고 선교사로 수원 중앙 침례교에 오신 그때부터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김장환 목사님의 사랑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후에 매년 9월부터 11월 중순 혹은 11월 말까지 두 달 혹은 두 달 반, 세 달 동안 우리 김장환 목사님을 뵈러 한국에 나가서 수원의 안디옥 교회에서 꼭 매년 한 번씩 설교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재작년에 한번 재작년
2013년대에 나가서 9월 26일 날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9월 14일 날, 그 다음에 작년에 나가서 10월 추석 때 미국에 들어오시는 일이 있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저한테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안 목사 설교 잘해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설교 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웃 어른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참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설교 잘하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김장한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보면, 여러분들이 김장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아마도 빌리 그램 목사님을 많이 닮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빌리 그램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The Bible said,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그 말씀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환 목사님도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설교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설교 잘해, 안 목사 설교 잘해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부족한 저를, 우리 전교하는 김만우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전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저를 우리 김종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서 설교 잘하십시오 하는 말씀은 안 했지만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수술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약한 부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수술 칼로 메스로 수술해 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베드로 전서 5장에서 제가 택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서를, 사실 신학교에서는 바울 서신을 전공했습니다만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렇게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바로 베드로서의 주제가 은혜라는 걸 다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은혜라는 걸 다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는 황혼이 짙을 때 말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썼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이나 저를 위해서 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5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으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저녁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인터넷 복음 방송이 5주년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5주년을 맞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노수 창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서 은혜를 향하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구원의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은혜, saving grace로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은혜로 이어져 가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주시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섬기는 은혜로 계속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결케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로마서 5장 17절과 6장 17절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결케 하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 그 다음에 섬기는 은혜, 성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 그 가운데 우리는 희생적인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노래하는 은혜, 오늘 저녁에 음악을 하신 중창단 노래하는 은혜도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은혜, 골로새 4장 6절에 말하는 은혜, 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할 때 말을 달변가를 막 말 잘하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 아닌 것 생각해요. 골로새 4장 6절에 우리가 말할 때 소금으로 고르게 쳐서 고르게 함같이 말을 조심하게 잘하라 그런 뜻으로 봅니다. 또 강하게는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볼 것 같으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고난의 은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5장 10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훈련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심으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자신의 한계에 이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퇴한 후에는 그 전에도 우리 김정환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이제 설교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집을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왜?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환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 김정환 목사님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대에 나가보니까 김정환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으면 무슨 음악이 흘러나오느냐 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대에 보니까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측량 다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벨소리를 넣어가지고 항상 누가 전화할 때마다 그 음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정환 목사님에게 있어서 세 가지 특별한 일이 있는데 첫째는 자녀 교육에 성공하신 분이다. 그래서 삼부자 부흥회를 요즘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 그리고 목사님 삼부자가 부흥회하러 다니시는데 우리에게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여쭤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키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김정환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어볼 것 같으면 선교 여행을 다니시면서 자녀들이 뒤에서 복수바겐 타고 다니면서 대륙을 횡단하면서 그 얼마나 어린 자녀들이 그 안에서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싸우기도 하고 삼남매가 싸우기도 하고 서로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레스트에 들어가서 채워놓고 혁띠 빼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신 분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삼남매를 잘 키우셨느냐 물으시면요, 우리 김장한 목사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는. 수원 중앙 침례교회 1960년대에 오셔가지고 2005년도 45년 동안 목회하신 후에 은퇴하셨습니다. 수원 중앙 침례교회는 초창기에 처음 그 건물은요 아카시아 나무 해가지고 기둥으로 받쳐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하던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두 번 세 번 교회 건축을 하면서 지금 수원중앙침례교회 큰 교회로 대형교회로 이제 성장시킨 그 김장한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또 극동방송도 마찬가지. 전국에 11군데 지사가 있습니다. 그 지사에 2013년도에 제가 나가서 11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채플 인도하고 그 다음에 양육 컨설턴트로 이게 절대로 그런 임무를 주셔가지고 한 바퀴 돌았는데요. 이 극동방송국은 팀 미션에서 처음 이렇게 할 때는 아주 연약했습니다.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그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극동방송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LH라까지 12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바울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 못한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명받았을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수고를 하였지만 수고한 그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환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의 모습 저는 세 가지 본문에서 택해봤습니다.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적인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과의 관계. 베드로는 이렇게 5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생동적인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는 함께 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말은 성숙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면서 체험한 사람이죠. 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고난의 증인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이다. 여기 목격한다고 하는 그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순교라는 그런 말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산상에서 체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를 겟세마네와 갈보리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증인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증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복음 방송이 십자가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 승천을 내용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증인 되신 인터넷 복음 방송국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이다. 고난은 교회를 순전하게 한다. 고난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알려준다. 그리고 고난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멋쪼록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양떼들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2절과 3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양떼들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 양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0장과 21장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자란 양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국에게 이러한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미니스트리 혹은 사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주제가 부르시는데 제가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선교와 전도, 우리의 소원은 선교와 전도다. 인터넷 복음 방송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2절과 3절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Not constrained but willingly.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자원하여 사역한다는 말은 게으르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볼 것 같으면 인터넷 복음 방송과 또 빌라 근노수 창간 이것을 위해서 아마 불철주야 일하시는 걸 제가 봅니다. 만났을 때부터 우리 제가 목회할 때부터 그저 그냥 무슨 행사만 있으면 나타나시는 게 김종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동감하실 것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바로 게으르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충성된 청지기, 충성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김정환 목사님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김정환 목사님, 김정환 목사님 형님 뻘 되시니까. 칼 파워시라는 상사가 6.25 때 한국에 나와서 군대 생활할 때 하우스보이로 있던 김정환 목사를 데려갔죠. 16살 때 데려가셔서 밥전수 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 칼 파워시라고 하는 그분이 그 소년으로 있었던 김장한 목사님을 미국에 데려가신 이유가 있어요.
다섯 번씩이나 연기하면서 비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 부모님들이 일단 들어와라, 전쟁 시에 위험하니까 들어와라, 그래도 이 칼 파워라는 그 상사는요, 이 김장한이라는 어린 소녀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데려갔어요. 데려가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걸 봤다 그랬어요. 첫째는 부지런하다. 하우스볼이 있으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김장한 목사님의 자서전을 볼 것 같으면 그 하우스볼이 있을 때 자기가 돈 벌 마음이 있었으면 무척 벌었을 거라요. 그 물자가 얼마나, 6.25 당시에 미군 물자가 얼마나 흔하게 나왔는지 모른답니다. 그저 값비싼 것들 그냥 다 버리는 거 자기가 모아뒀다 가지고 나와서 팔기만 해도. 그런데 부지런하고 성식하고 정직하고 발이 빠르기 때문에 데려갔다고 그래요. 발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발이 무척 빠르신 것 같아요. 그저 오늘 여기에 나타나시면 내일 어디서 뭐 하면 거기 또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가는 곳보다 안 계신 데가 안 계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칼 파워 씨가 우리 김장한 목사님을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발이 빠르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서 이렇게 교육시켜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했구나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인터넷 복음 방송 개국 5주년이 됐지만서도 5년 동안 그가 한 일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우리 바울 사도가 3만 마일을 그때 3차 4차 여행까지 더불어 다니면서 여행 선교여행을 다녔던 건데 아마 더 다녔을 것 같아요. 발도 빠르시고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이 더러운 일을 위해서 시작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동기가 여기 나와 있죠. 동기.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러운 일을 위해서 자기 사역에 주된 동기가 그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사도는 디도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동기가 탐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막내 아들 김요한 목사님, 김요한 목사님이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힘내라는 말, 마음에 잔잔히 새겨질 희망의 일기책이다 해가지고 조그만 단행본을 하나 책을 내셨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잠도 안 오니까 그 책을 이제 밤새도록 해서 하나 읽곤 했는데, 거기에 아버지한테 이제 선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막내 아들 김요한 목사님 대전에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선물을 들어온 몽블랑 펜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갖고 싶어 했어요, 막내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 그 몽블랑 펜을 저 주실 수 없느냐. 아버지가 뭐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쓰지도 않고 그냥 두고 꺼내보고 또 두고 꺼내보고 또 두고 그랬답니다. 근데 하루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버지가 준 정말 자기가 갖고 싶은 몽블랑 펜 하나 선물 받았는데 아버지가 주셨는데 그게 하루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군데를 찾아오고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 그 트루디 킴 자기 어머니가 말이죠, 그 원천 그 기독학교에 장애인까지 한 대 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장애인들을 장학금을 위한 바자회에다 그 펜을 갖다가 팔은 거예요. 5천 원에, 그것도 500불짜리를 5천 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이 김요한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바자회 내놔서 파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한테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어주는 데 있다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막내 아들 거기서 그때부터 그걸 가르침 받아가지고 아주 자기의 일생을 목회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는 사람이 가치 있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소유
많이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눠주는 일에 있다 하는 그 교훈을 받고 지금 아주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습니다. 가정이 가난해서 이제 김자한 목사님 댁에서 고1 때부터 3년 동안 그 뒤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지내면서 집을 봐주고, 밤에는 집을 봐주고 그러다가 3년 동안 목사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등치도 다 지금 이 키가 그때의 키잖아요. 아마 그때는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지 지금 그때는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 입으시던 양복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복을 하나 딱 얻어 입고 지금처럼 이렇게 멋있게 넥타이도 하나 구해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아 교회 담임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이 안영균이 왜 내 옷 입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사모님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괜히 그러시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추르드킴 사모님이나 김자한 목사님이나 사역의 동기가 탐심에 있지 않다. BWA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계 침례연맹의 총회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저희 집에 둘째 딸 결혼 출회하러 오셨습니다. 1970년도 12월 달에 저는 출회받았어요. 김자한 목사님한테. 38년 후에 둘째 딸 주례를 좀 부탁하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안영균 목사 딸은 꼭 가서 해줘야 돼. 총회 갔다 오시는 길에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둘째 딸 결혼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결혼 주례를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살해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세금 보게 쓰라고 극동방송국에서 영수증이 날라오더라. 그래서 요즘은 은퇴한 후에는 김장한 목사님 안 드리시고 추르드킴 사모님한테 제가 용돈이나 뭐 이런 걸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사역의 동기가 탐심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역의 동기가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 바로 사역의 동기가 탐심에 있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방송의 사명이고 동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사역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역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세. 우리 김종환 목사님 얼마나 섬기시는지 몰라요. 사진 그냥 연로 목사님 모이면 사진 꼭 찍으시고 우리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좋아요. 모르겠어요. 왜냐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로 목사에 이렇게 가입한 것은 우리 이광영 목사님하고 같이 가입한 것은 그 이광영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아주 안수집사 전도사 그다음에 목사 안수줘서 이렇게 개척해 나가시도록 했잖아요. 그게 너무 좋고 인격적으로 참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굉장히 참 본받을 일이 많아서 원로 목사에 제가 먼저 들어가고 이광영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 섬기자. 옛날에 생각하면서 같이 섬기고 받고 서로 섬기는 자세를 본을 보였던 그 일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원로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시면 설교가 길어지시다. 여전히 길어지시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짧게 하는 걸 바라요. 근데 짧게 하기를 바라는 것도 어린아이의 심정. 여기 올라와서 얘기할 때 길게 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심정 같아요. 여기 원로 목사님의 우리 김만우 목사님도 오시고 신청기 목사님도 오시고 안창기 목사님도 오시고 뭐 여러분 오시잖아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이 참 이런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양무리의 즉 정치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방송국이 돼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지도자와 지도하는 종들이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또 인터넷 방송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지도자와 지도하는 종들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인터넷 복음방송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는 욕망을 가진, 4절에 볼 것 같으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면류관이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는 복음방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 그리하면 하는 말씀 보세요. 사역의 동기, 사역의 자세,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부지런하게, 그 다음에 즐거운 뜻으로 탐심을 갖지 않고, 그 다음에 약물의 본이 되고 청취자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국에서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시면서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심으로 인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에게 꼭 한마디 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 이어서 우리에게 쓰여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 왔어요. 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바울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부지런하시고 성실하게 이렇게 5년 동안 일을 하신, 또 여기 공은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하신 복음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에 이걸 받고 나서도 24장로들처럼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주님의 발 앞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놓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가시는 인터넷 복음 방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이 개국된 지 5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종 김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열심히 참 일하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역의 동기나 사역의 자세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인터넷 복음 방송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참다웠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운영이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다른 잠길을 밟아 나갈 때에 더욱더 성장하고 번창하는 인터넷 복음방송과 필라 굿뉴스 창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뉴욕에서 2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인터넷 복음방송 그리고 필라 굿뉴스 이 기념예배에 꼭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축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필라에 계시는 여러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애독자 그 후원자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축사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김종환 목사님 인터넷 복음방송 5주년까지 살아계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살아 계셨음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5년만 더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7년 됐는데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아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주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복음방송 방송위원들 그리고 운영이사님들 스텝 후원자 그 다음에 애독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는 것은 김종환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고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저 목사님 잘 몰랐는데요 신문하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저분이 어떤 분인가 물어보니까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목사님 말씀처럼 안 계신 곳이 없고 행사 현장을 지킨다고 하는 그것 교통사고가 나도 목격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우리 교계 행사의 현장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언론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행사를 바라보고 직접 듣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저분이 그런 분인데 예, 저런 분이 있어야 유언비어가 사라지고 허위와 날조와 거짓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카더라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시고 복음의 열정과 헌신으로 뛰시는 예, 저분과 계속해서 동역하셔서 이 필라 지역에 예, 하나님의 예,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굿뉴스 개국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초청해 주셔가지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언젠가 김종환 목사님이 같은 총회에 있으면서 만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50센트를 벌기 위해서 와이셔츠를 빨고 데려서 다림질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럽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네. 같은 총회에 있을 만하네. 이렇게 해서 두 시간 반씩 운전을 해가면서 이렇게 두 번째 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기쁜 소식 말하는 겁니다. 나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중한 의무를 맡으신 우리 김종환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가 진심으로 후원하고 축하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것이고 좋은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저분은 목사 되기 전에 차라리 사울하시면 대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저 김영찬 네, 목사님 말씀하셨죠? 필라델피아의 소식은 다 쫓아다니시면서 요즘 무슨 소식이 있을 정도냐 하면 필라델피아 기자들이 거의 안 보인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 목사님이 기사 다 해서 보내주니까 자기네들은 세부한다 이런 얘기야. 그만큼 우리 저 김 목사님이 제 옆 사무실에 있어서 제가 아는데 나는 어떤지 보면 하루에도 몇 번 보면 그냥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저 양반은 몇 번 봐도 꼭 이렇게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근데 나뿐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어느 곳에 가든지 뭐 장제일 갔든지 결혼식에 갔든지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 김 목사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양반이 우리 옆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사업을 했으면 저 양반이 대성공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여튼 이왕 여기에 오시고 이왕 도와주시기로 하셨으면 십시일반으로 지금 사실 김만우 목사님이 뭐 아쉬워서 가끔 거기 오셔서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같이 어렵더라도 우리 김정은 목사, 김정은 목사님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패 받으실 분들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성교회 회장으로 계시는 윤철환 목사님, 첼티넘 장로교회 담임하시는 최종곤 목사님, 새출발 장로교회 담임하시는 이병철 목사님,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 담임하시는 강학구 목사님 안 오셨죠? 블루벨 한인 장로교회 박상구 장로님,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 김진홍 장로님,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 윤정나 권사님,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 최영송 권사님, 영생장로교회 안정혜 권사님 이렇게 감사패 증정을 김만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항상 내 남은 담 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5년 전 바로 이 교회 이 자리에서 참 궂은 날씨에 개국 감사비를 드렸는데 우리 문성신 목사님 말씀 않고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잘 살아나가면 10살을 먹는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5년을 잘 버티고 나갈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 좀 먹었거든요. 요즘에 기사를 쓰면은 이게 오타 탈 때가 많이 나와가지고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 글자가 틀렸다고. 그래서 좀 이런 사역에 동참하실 젊은층은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이나 아우나 이런 분들이 좀 추천해 주세요. 저도 아무튼 앞으로 5년은 잘 넘기고 살아나야 되겠는데
그렇게 될지 참 의심스러운 이 시간까지 참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필라델피아 이 굿방송 인터넷 복음방송이 크게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야 만나느냐? 예, 저도 7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7년은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7년을 한 살 때부터 7살까지 얼마나 방탕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8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8살 때부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야 만나느냐? 가장 낮은 자리 가야 만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에는 절대로 잊지 아니할 거다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피 묻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약을 발라주고 주막에 데려가 주는 걸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오늘 여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 주님의 일에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구속과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진리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진리로 감동하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귀한 굿뉴스 인터넷과 신문 이 모든 행사를 위해서 함께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